호텔에서 칼에 찔려 살해된 카피라이터의 수사 과정이 전국으로 생중계된다는 영화 박수 칠 때의 떠나라가 촬영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영화의 주연을 맡은 차승원 씨와 신하균 씨, 그리고 장진 감독을 만나봤습니다. 김계중 기자입니다. 킬러들의 수다, 아는 여자의 장진 감독이 연출을 맡고 차승원과 신하균이 주연을 맡은 영화 박수 칠때 떠나라가 막바지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 경기도 파주 해일이 세트장에서는 영화 박수 칠때 떠나라의 현장 공개가 있었습니다. 거의 이제 끝부분 신하균 씨하고 저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하균 씨 이제 범인이 아닌 걸 밝혀지고 제가 여기 다리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 보고 찍거든요. 연극과 영화를 넘나들며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는 장진 감독의 새 영화 박수 칠때 떠나라는 지난 2000년에 공연한 희곡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날 공개된 장면은 수사본부를 떠나는 신하균과 검사 차승원이 마지막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의문의 살인사건을 놓고 진행되는 수사 과정이 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된다는 이야기를 그린 박수 칠때 떠나라는 전체 분량의 절반 이상이 해이리 세트장에서 촬영됐습니다. 영화의 세트장은 두 달의 제작 기간 동안 4억 원을 투입해 300평 규모로 만들어졌습니다. 영화 혈앤 외 수사관 역으로 코믹 배우의 이미지를 벗어버린 차승원은 열혈 검사 최연기 역을 맡았습니다. 양복 딱 입고 이렇게 버튼 두개딱 풀고 취조하려고 취조실 문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검사한테 와우 멋있어야 돼.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대단히 멋진 검사가 필요했어요. 제첫 번째 어떤 그냥 무턱대고의 느낌은 그것 때문에 수원 씨한테 신화를 줬죠. 신하균은 이 영화에서 알수 없는 분위기를 풍기는 용의자 김영훈 역을 맡았습니다. 오랫동안 지내서 그런지 아직도 이렇게 감독님이라기보다는 그냥 뭐형 같고, 예, 선배님 같고 이런 입장이시고, 또 이 촬영장에서의 매력이라면 이제 항상 이게 디렉션을 주실 때 직접 연기를 하시거든요. 예, 원래 연기자 출신이어서 그러시는지 몰라도 굉장히 실제로 장진 감독은 마치 연극과 같이 배우들에게 직접 연기 시범을 보이며 촬영 현장을 리드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네가 아이디어가 이제 다 돼가지고 했던 거 이제 또 계속 이렇게 그런 거나 하는데 아니 전 그런 것도 있는데 영화를 보다 보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막 새로운 캐릭터들이 계속 영화에 나와요. 나오는데 제가 그걸 한번 잘 정리해볼게요. 헷갈리지 않게. 근데 아마 보시는 그 재미가 너무너무나도 다양하고 구성적으로 그 풍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게 아마 연극하고는 확연하게 달라진 부분 같아요. 장진 감독의 새 영화 박수 칠 때 떠나라는 오는 8월 개봉에 맞춰 제작되고 있습니다. YTN 스타 김규중입니다.